됐다. 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케이크 3개예요. 양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후식 겸 맛있게 먹을게요. 조금 아까 장어 먹었거든요. 분명히 30마리. 오늘 장어 먹은 게 되게 조금 그냥 기가 허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장어 먹고 힘내서도 이번 주도 파이팅 하자라는 생각에 장어를 먹었는데, 아니 장어 먹고 여기 사무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너무 나는 거예요. 원래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되게 졸린데 갑자기 잠이 깨고 뭔가 막 움직이고 싶고 말먹뭘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갖고 케이크 싸왔어요. 여기는 케이크 집이고 이름은 샤또 브레드라는 케이크 집이고 24시간 하는 가게예요. 최근에도 한번 먹었었는데 24시간 배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배달이 아니야, 24시간 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얼마지? 6월 한달 전쯤에 여기서 케이크 먹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비주얼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 뭐 동네 케이크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뭔가 조금 유럽풍으로 느낌이 바뀐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느낌이 좀 달라졌고요. 아무튼 메뉴는 여기 써있는 대로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음료는 거기 사장님이 알아봐 주셔갖고 수박 주스 바로 하나 말아 주셨어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린데 너무 반가워서 못 자고 있어요. 장어 드세요. 잠 깨. 진짜 와 잠이 홀라당 갈게. 이거는 아몬드 브레이크인데 이거는 겸사겸사. 이거를 먹으면은 우유도 고소해지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좀 말아주고 먹을게요. 서론이 길다. 빨리 먹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일단 메뉴는 바나나 슈폰, 블루베리 케이크 슈폰, 얘는 캐롯인데 예전에 슈폰 케이크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일반 시트였는데 지금은 다 슈폰으로 바뀌었어요. 슈폰이 뭐냐면은 가운데 뻥 뚫린 거 있죠? 파인애플, 캔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돼 있는 빵을 슈폰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대. 님들 정말 기력 조금 약하신 분들 장어 드세요. 와, 강추. 이거는 보시면은 바나나를 살짝 태웠어요. 태워갖고 바나나의 단맛을 조금 더낸것 같아요. 진짜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 그 안에서 만드시는 분이 바뀌셨나? 보이죠? 겨울에도 장어 한번 먹어. 무한리필치니까 집에서 먹지 말고. 요거는 체리랑 딸기랑 블루베리들. 체리가 왜 반이 잘렸지? 3분의 2가 잘렸네? 안에 씨 있는 거 보라고. 되게 신선하다. 체리도 일반 프랜차이즈 그런 데 있는 체리보다 되게 크고, 과일이 신선해졌나? 딸기. 딸기도 요즘은 냉동 딸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생딸기네요. 생이고, 블루베리는 이거는 뭐 흔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캐럿 케이크라고 당근 케이크. 자, 이건 우유 일부러 조금만 이렇게 먹을게요. 이것만 따로 먹는 게 그냥 잠깐 맛본 거예요. 과일이 어떤 맛이 강한가. 좀더 달다. 일반 바나나보다 태워갖고 더 달아요. 아무튼 이쪽부터. 슈퍼는 장점이자 단점이 가운데가 뚫려있는 거예요. 내남자님, 내기 감사합니다. 가운데에 뚫려 있어서 가운데가 차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슈폰 케이크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 층층이 생크림을 안 하고 그냥 케이크 위에 딱 덮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슈폰 케이크를 또 자르셔서 케이크처럼 해주셨네. 우와. 이거 바나나 크림. 오, 예전, 불과 한달 전인데, 한달 뒤에 다시 가봐야 되나? 내일 다시 가봐야 되나? 모르겠다. 어디서 샀는지, 뭘 샀는지는 이쪽 보시면 있고요. 안에 딸기, 바나나도 더 있어요. 쫄깃쫄깃하다, 크림이. 이거는 일부러 지금 좀 불리는 거예요, 님들. 하지만 아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유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저는 불려 먹는 걸 좋아. 겨자님, 컨디션 너무 회복됐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캐롯인데, 이거 비닐로 하나, 비닐 아니라 이렇게 빳빳한 걸로 하나 돼 있네요. 이건 버릴게요. 네, 진짜 지금은 24시간 동안 운동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급상승했어요. 폭경님, 10개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블루베리도 있고. 저 블루베리 안 좋아하는데 왜 샀냐면은 종류가 바나나랑 블루베리가 있었어요. 캐로지랑. 블루베리 맛이 강하게 나긴 하네요. 생크림이라 좋아. 근데 이거는 생 수박 주스예요. 생과일 주스. 반응 너무 진짜 장어. 아우 짠. 그리고 당근 케이크는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전에 한번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데에 당근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그 뒤로 좋아졌어요. 뻑뻑한 건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보시면 마치 건강한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전보스님 5개 감사합니다. 괜찮다. 단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단면은 이것만 돌리면 돼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죠, 님들? 근데 당근 케이크 진짜 당근 맛 나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 견과류들도 막 들어있고 건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있어서 외국에서는 되게 파이처럼 건강식으로 많이 드신대요. 이렇게. 가격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영수 증이 있었는데. 그냥 이거 보여드려도 상관없겠다. 만수봉님, 또 4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격은 다 해갖고 28,000원씩 해서 이렇게 있어요. 84,000원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수박 주스라 가격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저도 가격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수박이다. 와.
건강파이 주아님 100개 중계 방에서 감사합니다. 마치 당근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말씀 같네요. 건강파이 주아님 100개 중계 방에서 감사합니다. 퀵뷰 보내드릴게요. 장어 30개 먹고 또 들어가냐고요? 네. 거기에 케이크만 더 있었으면 전 더 샀을 거예요. 체력 회복 다 됐어요. 그쵸, 이 우유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달달해지고 블루베리 잼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보이지? 근데 잼을 그냥 막 퍼 넣으셨네. 체력 쓸 때도, 아, 근데 내일 방송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체력으로 하는 거지. 보시면, 당근 케이크 위에는, 살짝 누르스름한 그런 치즈 크림? 그런 거고, 밑에는 하얀 생크림이에요. 크림이 조금 달라요. 달라.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먹었거든요. 그 장어 이거 먹고 체력 회복이 다 돼갖고 근데 다음 보양식은 뭐 먹지? 제 입맛에 제일 맞는 거는 1등이 요거 바나나. 그냥 크림이 아니라 바나나 크림이라 되게 좋고 크림이 쫀득쫀득해요. 생크림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찰진. 전복 삼계탕? 그냥 전복 넣고 삼계탕 끓이면 되나? 용봉탕? 자, 근데 방송할 때 제가 왜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하냐면은 여자친구 일반인이에요. 그지 뭐 얼굴 공개나 그런 거는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건데 제가 막 까발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례고 해서 따로 막 많이 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사생활이 있고 그분도 사생활이 있으시고 저희도 남자처럼 그냥 뭐 데이트하고 똑같이 하고 다 놀아요. 궁금하셔도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안 죄송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전에 24시간 케이크집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일반인 벤찜도 예, 근데 일반인인데 저는 되게 애매해요. 일반인이에요. 분명히 저는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인도 아니고 뭐 근데 다른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되게 애매한 거 있죠. 막 그런 거 남들 야 너 BJ잖아 맞아요. 지역인가. 예전에는 엄마 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폰 케이크의 가운데 턱 빈 자리를 이 크림으로 까든. 와 짱이다. 여기 이 자리를 바나나랑 크림으로 가득 메꿔주셔갖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동양인 대부분이 우유 소화를 못 시켜서 배탈이 난대요. 그거 다 먹으면 배탈 안 나요? 봐봐요. 대부분의 동양인. 모든 동양인이 아니라. 저는 괜찮아요. 뱅뱅님 11개 감사합니다. 저는 눅눅한 거 콤프로스트 콤프라이트 좋아요. 여기 따르면 이게 국물이, 우유가 진짜 좋아요. 아, 그거 삼척에 대명 리조트 생겼는데 저희 친척 형이 거기서 결혼해요. 저 10월 달에 사회 보러 가거든요. 거기서 해요. 이런 거는 뭐 본인 개인의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요. 당근 케이크도 이거는 크림이 다른 케이크들보다 조금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당근도 되게 곱게 쳐져 있고 꼭 우리나라로 하면 약밥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하기 그래. 나랑 그때까지 알고 지내고 하면은 결혼하시면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사회 보는 그 친척 형이 저를 어릴 때 되게 못 살게 군게 아니라 장난을 되게 약속 되게 약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이번에 복수합니다. 친척 형 결혼식하고 못 걸어나게 할 거야. 벤치님, 말하는 연습하려고 BJ 시작했다고 했는데, 말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직 3년 동안 익히지 못했어요. 저도 말 잘하는 방법은 3년 동안 익히지 못했는데, 면접 잘 보는 방법은 저는 하나 익혔어요. 안 되면 아저씨야. 그냥 아저씨 만나듯 얘기해요. 그냥 우리 뭐, 길가다가 아저씨가 길 물어보시면은, 편하게 얘기하지 마. 안 이러잖아. 꿈꿨더니 10개, 꽁냥님, 또 1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수박, 이거 쓸게요. 밑에다가, 서비스, 막 주스. 해피폭스님! 6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했다가 붙으면 그진 어떻게, 그럼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저 친구 말 잘한다고. 교단인 잔포기? 아, 나도 오늘 잔포기. 꿈꿨더니 45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회복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데 또 먹어버리니까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해요. 벤치님 저랑 피카츄 잡으러 가요. 아이, 피카츄 왜 잡아? 뮤츠 정도는 잡아야지. 근데 이러다가 아침 7시나 8시 되면은 되게 피곤한 거 알죠? 밤새고 다음날 7시, 8시가 제일 힘들어. 근데 이거 봐요. 블루베리 잼이 녹차 케이크 안 좋아해? 저 되게 좋아해요. 녹차 짱 좋아해. 아, 아따깝다. 장어 먹고 나니 운동할 때 쓰겠죠. 너무 힘이 나서 방제를 안 바꿨구나. 케이크. 먹방. 잠시만요. 키보드에 물이 들어가서 잘 눌리지가 않아요. 됐다. 하겐다즈 신제품 저 먹었어요. 그거 조만간 유튜브 올릴게요. 케이크 3개 먹는 게 이제 놀랍지도 않네. 아, 안 되는데. 아, 님들 놀라주세요.
얘 죽는 거 아니야? 후레이크는 일부러 불리는 중이에요. 우유 맛있게 먹으려고. 그리고 크림이 요거 블루베리는 되게 이쁘게 마치 커튼처럼 샤랄랄라 돼 있어요. 이런 거 내기 되게 은근 힘들거든요. 저도 베이커리 배워봤는데 배웠다기보다 그냥 아는 누나가 강사 그런 거에서 한번 놀러 가서 해봤어요. 아우, 스트레스가 진짜 맘대로 안 되니까. 그쵸, 저는 님들 일하시는 시간에 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 뭐 12시간. 네, 피곤하신 분들 먼저 주무세요. 지금 새벽 2시 3분 전입니다. 단 거로 차려줬는데 느끼하지 않냐고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요 시폰도 가운데 크림이랑 딱 잼만 이렇게. 제 입맛에는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버터크림보다는 생크림이 더 좋아요. 뱀찌님, 블루베리 껍질 안 까면 초록색. 아, 진짜요? 아니요, 안 익은 게 초록색 아니에요? 진짜 억지로 먹는 것처럼 안 보이네. 억지로 먹는 척하기 힘들다. 하라미님 한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림들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우유가 막 많이 땡기지가 않아요. 생 블루베리는 포도처럼, 포도도 종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먹고 가면은 진짜 든든하겠다. 140617 전영님 한 개, 그리고 내남자님 네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 조금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 방송을 이렇게 어린 애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애기들한테는 이런 생크림 케이크도 좋은데, 당근 케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에. 건강한 케이크. 맛도 있고. 저 아침마다 케이크 막 3개씩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니 남자친구 다시 생겼어? 생긴 거야? 그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야? 아, 죄송해요. 제 연애사는 밝히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아, 그나마 겨우다님 저번에 한번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 아, 진짜? 오, 능력 있어. 꾸꾸님 여러 개 팬들을 하여 고맙습니다. 언제 이렇게 먹었지?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배탈 안 나, 벤츠는. 아유, 저도 배탈 날때 있겠죠. 뭐, 썩은 거, 쉰 거, 돌 같은 거 먹으면. 저는 방송하면서 뭐, 거식증이니, 폭식증이니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막 인터넷 찾아봐도 제 증상이에요. 하루에 뭐, 한끼 이렇게 몰아 먹는 거. 뭐,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닭가슴살 같은 거 먹다가.
맞아, 덜 익은 삼겹살 먹어도 괜찮다. 여기는 생과일 주스는 이 빨대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는 생과일 주스 수박인데, 수박 주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달달한 거랑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아, 서비스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알아봐 주시고, 가끔씩 빵 사러 가면은 아메리카노나 그런 거 막 서비스로 선물 주시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갖다 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님들 방송 봐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님들, 아! 아. 지금 케이크집 사장님이 보고 계실 줄도, 아이! 방송 보셨으면 별풍선 84,000개 쏘셨겠지. 이러면 안 되지.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도 수박 주스 주셨잖아. 뭘더 바래. 후레이크 없을까봐, 아, 후레이크를 없는다 이러면은 동시에 우산을 딱 펴서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접을 때 이렇게 앞으로 접히니까 이제 펴면은 되죠. 야, 민규야, 괜찮다, 이번 거. 아, 이번 PPL 성공적이었어. 님들, 이 시간에는 진짜 그냥 낙엽만 떨어져도 웃겨요. 후레이크 우유, 저거 지금 딱일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이거는 이따 밑에 저어 먹어야 돼, 이렇게. 레알 노잼, 맞아요. 근데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해야지. 안 맞으면 못해. 우선은 이거는 인크레더블에서 조만간 공동구매 진행할 거예요. 저희는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안은, 그 며칠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팔아요. 아, 영만두님 그지? 새벽에 사람이 좀 진짜 이상해지나봐. 아니면 영만두님이 새벽이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아, 안 사줘도 돼. 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라는 거지, 무조건 강매는 아니에요, 저희. 캐롯 케이크는 케이크, 그 당근이 영어로 뭔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죠? 캐롯이죠? 네. 찾기 귀찮으실까봐. 당근 케이크입니다. 이쁘죠? 당근 케이크에 이렇게 크림이 총총총총 들어간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음? 뭐지? 애플인가? 애플파이? 어? 이 안에 쫀득쫀득한 거 애플파이 같은 건가? 뭔가? 되게 견과류 이것저것 말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파이가 아니라 사과 그 절인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 있다. 파인애플은 아니고 요건데, 어, 시나몬 계피 맛도 나고. 사람 여유 없냐 지금 몇인가 보세요.
새벽 2시죠? 시폰 케이크의 단점이에요. 얘가 높아서 쓰러져요. 이게 아니라 슈폰 케이크, 슈폰 시트로 만든 케이크, 슈폰 케이크. 벤츠님 캐럿 케이크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인가요? 혹 당근 좋아하는 애는 좋아하겠지? 페북에 했던 영상을 작년에 올린 거예요. 작년에 영상 올린 건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번에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그게 이슈가 돼갖고 그 작년에 그 반전하는 영상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되게 찌질하게 이렇게 있다가 화면 딱 가리고 나면은 그래도 찌질하네? 죄송합니다. 원래 찌질하고 딱 가리고 떼면은 멋있어져야 되는데 찌질찌질해서 죄송해요. 확실한 거는 이 집 주방 요리사님 바뀌셨어요. 아 진짜 근데 댓글에 다른 게 없어. 찌질했던 애가 딱 손으로 가렸는데 근데도 찌질한 애가 나와. 하루님 한 개 감사합니다. 얘 아까 장어 먹고 바로 저는 효과 봤어요. 바로 효과 봐갖고 어우 오빠 수박 주스 먹어줘요. 아시라 수박 주스는 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을게요. 내일 돌아다니면서 피곤할 때 먹을게요. 수박이 수분을 채워주는데 짱이거든요. 지금은 저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웬 콩국수? 아 이거 콩국수 같다고? 면만 나면 그냥 콩국수네. 근데 어떻게 소금 넣을까? 설탕 넣을까? 뭐 넣을까? 님들은 소금 설탕 뭐 넣어요? 아 맞아 저 예전에 야외 방송할 때 거기 사장님이 둘 다 넣으라고 하셨어. 현명하셨어. 아니 그냥 바뀐 게 예전에는 그냥 뭐 일반 시중에 파는 생크림 케이크였으면 이번에는 그 느낌 있는 케이크 있죠. 생긴 것도 그렇고 시트도 조금 변했고 크림의 맛도 변했고 뭔가 일반 대중적인 빵집에서 유럽 빵집으로 간 것 같아요. 방송 계속하네요. 네, 그럼요. 가끔 쉴 때 빼고는 계속합니다. 바나나 케이크 작살났다. 시폰 케이크 진짜 지가 혼자 자빠져갖고 저는 전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뭐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데 지금은 되게 뭔가 좀 고급져요. 방송 계속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진짜 재미나게 하시... 아우! 이런 분이 나랑 코드가 맞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본방에 오셔야 돼. 님 킥백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오세요. 이런 분들이 본방에서 채팅창 쳐주셔야지 방송이 재밌지. 오시는 분마다 막 노잼, 십선비, 막 벤츠 개스기 막 이러시면은 힘이 안 나요. 아라님 7개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한다고 만수님이, 아, 미안.
야, 진짜 사랑해요. 아이, 그러지 마. 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갖고, 우리 서로 좋아합시다. 퀵비를 줘도 냉정하게. 아이, 원래 사은품 주면은 좋다고 해줘야지. 어? 그럼 안 돼. 케이크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본 적이 없네. 바나나 맛이 되게 강한데 조금 씹다 보면은 블루베리 향이 툭 치고 나오고 마지막에 당근 향이 싹 이렇게 마무리 시켜줘요. 아니에요, 저 이제 사인해요. 사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사인 해드리긴 해요. 근데 사인이 진짜 멋있지가 않아서 제가 쑥스러울 뿐이지, 하긴 해요. 그러면 저 이제, 아, 들어와! 교장님, 와! 주소 알려줄 테니까 와. 어디로 갈까요? 영만님, 우리 수복에서 볼까? 아, 교장님, 한 지 최근이야, 최근. 와! 주소 알잖아, 와. 들어와. 카페베네 왜? 카페베네는 저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나긋하게 부드럽게 무드있게 말씀하시는 벤츠님, 병원에 입원해서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먹방 보면 대리만족 중이에요. 무드있게? 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아, 진짜 무드 있다는 게 뭔 뜻이요? 무드 있다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그렇게 막 뭐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퀵뷰 받고 싶어갖고 안 줘. 네, 그래갖고 좀 나긋한 척 해봤어요. 자, 이거는 어딘들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비빔 케이크예요. 우리 집에 있는 반찬들 다 한 군데에서 모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비빔밥인 것처럼 조금 조금씩 남은 케이크들 이렇게 합쳐갖고 먹으면은 비빔 케이크. 이러면은 아까 같은 맛이 또 나겠죠? 아, 섞어 케이크 좋다. 비빔 케이크보다. 바나나가 진짜 강하긴 강하다. 벤진이 닭강정 어딨게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친절하신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배달 많이 되잖아요. 전화 주문으로도. 그럼 뭐 다 드셔보세요. 아니면 그 체인점 중에 가마로 닭강정? 저는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언제. 부드럽게 무드있게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에릭김씨의 너 사용법 가사네요. 저분 병원에서 노래 많이 들으셨나봐요. 아우, 죄송해요. 소리가 좀 끽끽거리죠. 콩국수 먹자. 네, 콩국수 면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 국물이나 한 사발. 들이키고 케이크 하나 더 사다 드릴까요? 예! 네. 아, 죄송해요. 너무 본심이 나왔죠.
이모 여기 사리 하나 추가요. 네. 조금만 더 넣고 이번에는 조금 늦게 오셨는데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입천장 다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아삭 바삭할 때 먹는 거는 전 70% 정도? 이거는 100이고 아침에 먹을 때 시리얼 말아놓고 딱 교복 입고 바로 먹으면은 그때가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피글 곤주님 오국에 감사합니다. 수박 주스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결혼식장에 힙한 옷 입고 간 느낌? 결혼식장에 좀 쓰레빠 질질 끌고 추리링 입고 간 느낌이에요. 내산자님 33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좋다. 아무튼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수박 주스 내일 잘 마시겠습니다. 사장님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 가실 분들 좀 전해주세요. 저기 사장님 그 새끼가 포도 수박 주스 안 먹었어요. 말씀해주세요. 향이님 100개 뱅크로 가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미님도 한 개 고마워요. 안녕님들.